자, 이번 시간에는 AWS 에듀케이트를 이제 학생들이 사용할 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살펴볼 것인지를 제가 구경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. 뭐 실습 같은 거 없으니까요.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AWS 서비스를 여러분이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겠죠. 자,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AWS 어카운트라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요. 그리고 My Classrooms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Career Pathways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직업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다를 거 아니에요. 그 각각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무료 수업을 Career Pathways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력서 기능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 AWS 에듀케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인 Career Pathways에서 공부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.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기소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잘 정리정돈해서 자신을 여러 기업들이나 기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트폴리오입니다.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또전 세계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AWS의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이제 구인하고 있겠죠. 또 여러분이 또 구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. 자, 그런 경우에는 잡스라고 되어 있는 이곳을 통해서 구인, 구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 AWS 에듀케이트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혜택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, 이 다음 시간에는 에듀케이트에 회원가입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기능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 드릴 테니까요.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이 관심이 가는 것, 자신한테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콕콕 집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.